네. 오케이. 네. 예. 저희 집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때에 따라서 지금 3월 2일 계약해도 댁에서 이렇게 하실 날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 장면 그 메모를 좀 이렇게 옆에다가 펜하고 종이를 놔두셨다가 이게 그 저는 지금 작년 4월쯤부터 그 줌으로 교사 연수를 주로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교사 연수를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줌 연수가 수업 연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신경을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제 뒷병으로 무슨 뭐 글씨 있는 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충북 단양교육지원청의 신규 교사 그 추수 연수 갔을 때 그때 거기서 플랜카드를 이렇게 뒷배경으로 아예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버리는 거 저한테 주시겠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 윗부분에 모든 대가 보이죠? 요거는 이제 차트 이렇게 세우는 게 있어요. 거기다 이제 이렇게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글씨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일관성 있게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뒤에는 요뭐 문이 열렸네. 네. 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충남 선생님들, 신규 선생님들하고는 한 10년쯤 됐나요? 충남 연수원에 거기 강당에 한 400분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충남 선생님들 전부 같이 연수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비대면 하니까 선생님들 어떠세요? 대면보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근데 이게 조만간 만나실 현실이야. 이제 2주 뒤에 만날 현실이고요. 제가 이번에 신규 연수 선생님들 이렇게 맡으면서 사실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신규 발령이 너무 늦다. 그죠? 너무 늦어. 저는 그 교육부에도 몇 차례 제가 요청을 했는데, 좀 신규 발령 지금 12월에 내면 안 될까? 12월에 내면 선생님들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고, 교과서도 받고, 그래서 겨울방학 내내 2달 동안 좀 준비도 하고, 내가 어떤 업무를 맡게, 물론 선생님들 긴장하셔야 될 거, 신규 선생님들한테 말랑말랑한 일 준다 안 준다. 우리 솔직 토크하자고. 이 중에 상당 부분 선생님들은 네이스 맡어. 그쵸? 그 네이스는 맡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이.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 이그 업무별 단톡방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질문만 하면 그냥 막그 단톡방에 퀴즈 한병 낼게요. 자, 카톡방에 오픈 채팅방은 최대 몇 명이다? 오픈 채팅방에 답 써보세요. 아, 3만 500 무제한. 에이, 무늬만 신기야. 임용고시 준비하느라고 뭐잘못 보셨지? 오픈 채팅방은 1,500명이에요. 그래서 그 인원이 생활기록부 방은 너무 많은 게 선생님들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분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냥 거기다 질문만 하면 돼. 그리고 아무도 똑같은 질문했다고 비난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 근데 중학교 가면 레이스를 맡거나 아니면 이제 자유학기제 맡아. 그죠?
1년 내 한해 제일 바쁜 방 중에 하나가 또 자유학기제야. 걱정하지 마. 자유학기제 방이 있어. 그래서 거기다 물어보시면 돼. 부장님도 모르는 거, 기획도 모르는 거, 그 방에 다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업무단톡방 인원 다 채운 곳이면 다 차도 괜찮아. 또 만들면 돼.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봄치유교실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운영진들이 전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인원이 차면 새로 만들어. 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채팅방은 몇 명일까요? 일반 채팅방. 예, 무늬만 신규 많다니까. 500, 1000, 이게 뭐야?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러니까, 저희가 카페에서 운영하는 방 중에 국어하고 영어는 3000명이 다 찼어. 그래서 2번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 선생님들은 저 아시지 않나요? 영어 선생님들이 저 모르면 오늘 복 받은 건데 거기 이제 영어 방으로 제가 다 초대를 해 드릴 거예요. 특수, 체육, 영양, 보건, 상담 모든 방이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리, 지구, 뭐 과학에서 지구과학, 물리 이렇게는 안돼 있고 과학방이 900명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과학방 보면 거기는 진짜 과학적이야. 업무 이외엔 얘기를 안 해. 가령 무슨 생물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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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모르는 얘기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아주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과학 선생님들이 과학적이더라고. 보건 선생님들 계시네. 자, 보건 선생님들 계시니까 제가 재미로 하나 퀴즈 낼게요.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은 이거 이병이다. 한 글자. 맞춰보세요. 채팅창에 답글 달아보세요. 한 글자. 오, 와우, 암이야. 잠, 정답 나왔어요. 자, 골라보세요. 이 중에.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앓는 병은 무슨 병? 꾀병이에요. 꾀병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담임을 맡으시면 제일 곤혹스러운 게 뭐야? 뻔히 아는 꾀병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애들 데리고 그 수련회에 갔는데 그때 조교, 20대 조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자, 몸이 불편하신 분 열어해 주세요. 옆으로 나가 주세요. 이러더니 꾀병은 이병입니다. 꾀병은 미음 이응의 병이래. 어떤 병? 뭐야. 전문상담 자격 있네. 20대 조교가 꾀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이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제가 교직장밥 한 20년 됐을 때거든. 근데 내가 겨우 깨달을까 말까 한이 사실을 20대 조교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응. 꾀병은 무슨 병이야? 마음의 병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여기 보건 선생님도 계시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 보건 선생님을 살짝 그 부러워하고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느낌도 조금 없진 않아. 그런데 요즘 보건 선생님 X 고생해. 왜? 학교에 그 무슨 환자들, 무슨 병 환자들? 마음의 병 환자들이 다 보건 싫어. 그래서 보건 선생님이 보건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다 각자의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마음의 병이다. 아, 사서방이 없는 것 같다. 사서방은 제가 그 사서 선생님한테 우리나라 사서의 권위자인 선생님이 운영진으로 계셔요. 제가 그분한테 방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다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 과목 제가 화공 이렇게는 없습니다. 근데 영양 선생님들 방도 있고요. 네. 다 제가
쉬는 시간에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수는 요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3시 40분까지 제가 해보니까 이 비대면 수업은 40분도 살짝 무리예요. 선생님들하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고 하고 또 선생님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손톱보다도 작은 화면을 보고 강의를 해야 되잖아. 굉장히 이게 피로도가 많습니다. 근데 제 얼굴에 좀 윤기가 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선생님? 어때요? 이거 저기 뭐지? 선크림 발라서 그래요. 이게 이 아이들 볼 때 그리고 앞에 조명등이 있어요. 이 형광등 말고 조명등을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거울 우리 집에 있는 큰 거울들 노는 큰 거울들을 방에 다 갖다 놨어요. 선생님들 얼굴이 어두우면 안 돼. 여기 선생님 중에 보면 얼굴이 어둡게 나오는 분들 계셔. 그럼 안 돼. 선생님들이 이제 탤런트야. 배우고 탤런트야. 어때? 까짓 거? 조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카메라도 웹 카메라도 지금 뭐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제 거는 1080p로 돼 있는데 그렇게 비싼 거 아닙니다. 근데 뭐 그대로 돼요. 그리고 3시 40분부터 4시까지 제가 이제 휴식 시간을 20분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좀 이따가 단톡방을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 방에 오셔서 가입하시고 또 자기소개도 좀 하시고 이런 시간.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임용고시 준비하느라고 그 몇 분과 스타디 그룹 하셨죠? 이제는 현장에서는 몇 분하고 네트워크에서는 살아남질 못해. 몇백 명, 몇천 명하고 네트워크를 하셔야 돼. 그래야 정말 빵빵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교시는 4시 반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당장에 선생님들 제가 정말 2주 뒤에 2 중에 절반 이상은 담임이 되셔야 되고 또 3월 3일부터 수업을 해야 돼. 이 참 비정한 현실.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질의하시면 이렇게 메모해놔.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때 쉬는 시간에 이때 하시면 제가 이장사 전 퇴임한 교사고요. 35년을 했어요. 그리고 단톡방이 100개가 200개가량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무슨 고민하면서 사시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멘토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보세요. 여기 가십니다. 제가 채팅창으로 채팅창으로 주소를 입력해 드렸습니다. 주소를 클릭해 보세요. 채팅창으로 지금 강의를 하는 주소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오세요. 오셨습니까? 자, 여기 선생님들 중에 담임이 안 되기를 희망하시겠지만 보건선생님, 영양선생님, 상담선생님 외에는 담임을 하실 거예요. 확률이 80% 이상 되지. 그러면 당장에 3월 2일 날 뭘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학급경영연구 2번 방. 2번 방이라니. 그럼 1번 방은 벌써 이틀 만에 1,500명이 다 차버렸어요. 여기 주소에서 요걸 누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오픈 채팅방에 참여를 누르세요. 자, 제가 주소를 보내드릴까요? 네. 이 방은 필수. 지금 엄청난 양의 카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팅창에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들어오세요.
이건 망설이면 안 돼. 담임 노릇은 그렇게 힘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에 힘을 들여야 돼? 수업에 힘을 들여야 돼요. 담임하면서 자꾸 허심 빼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네요. 네, 들어오세요. 이게 지금 이 방이 1,500명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이면 오늘 충남 선생님 들어오시면 1,500명이 마감이 될것 같아. 예, 지금 들어오시네요. 예. 근데 여기에 잡상인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명하고 가로 열고 학교는 말고 급, 중 또는 고 이렇게 그렇게만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그 장사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시면 이제 내일부터 학급 운영 3월 1일까지 준비하셔야 될 온갖 정보들 진짜 깨알 팁, 꿀팁 다 여기서 드릴 겁니다. 예, 잘 들어오고 계시네요. 저는 그 얘기인지. 그러면 학급 담임 업무에 관한 한 거기서 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갑니다. 여기에 제가 거의 모든 과목에 카톡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학교인지 모르는데, 그럼 여기, 남 선생님은 그냥 미정 이렇게 괄호 안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놔두시면 1,500명이 다 차가니까 이게 실명으로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강퇴시켜. 한번 강퇴되면 못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명으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 가보겠습니다. 돌봄 치유 교실.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 요건 네이버 카페고, 여기 이제, 여기 운영, 요거 잘 보세요. 요건 누구 얼굴인가요? 요게 제 얼굴이죠? 여기 제 얼굴입니다. 근데 제가 2010년도에 요걸 만들어, 이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좀 넘었죠? 근데 요 게시글에 자 주소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저를 만난 것보다 아마 이 주소를 아는 게더 여기 11,000번이에요. 여기 보시면 오픈 채팅방 생활지도 담당 교사 원조방 여기 생활지도 맡으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업무 분장 받으신 분. 제가 여기, 요거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1번 방, 2번 방 모두 1,500명이다. 그래서 1호 빵빵, 1호 00이에요. 1,500. 생활지도부에 배치 받으신 선생님은 여기 가입하시고 1500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대외비로 해주세요. 예. 담임 맡으신 분 들어가지 마세요.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카톡량이 하루에 수십, 수백 개라서. 그다음에 교무부장님은 해당이 없으실 것 같고. 근데 들어보셨나요? 신규 선생님 생활지도 부장 만든 거? 소규모 학교에서 신규 선생님 생활지도 부장 맡기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스 담당자, 요건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한테 개인톡으로 제 카톡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ICTSONG입니다. 제 카톡 아이디가 ICTSONG인데요. 여기는 정말 그, 한치의 오차도 허용이 되지 않는 방이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를 또 수시로 바꾸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레이스를 맡은 선생님은 저한테 ICTSONG를 찾으셔서 개인톡 주시면, 고등학교 선생님, 여기 중학교 선생님,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 교무부, 수업계, 참 선생님들 참 대단하죠, 대한민국 선생님들. 근데 이게
이 코로나 영향이 상당히 커요. 코로나로 선생님들이 정보를 수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지어는 방송 업무 카페도 있고 이렇게 진로 지나고 없는 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 방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선생님이 만드세요. 만드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여기다 추가해 드릴게요. 그럼 뭐 모시면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업무를 맡았는데 이런 채팅방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저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까지 질문. 업무를 모를 때면 나중에 가입하셔도 돼요. 요거 나중에 요 채팅창에 있는 내용을 컨트롤 A 모두 선택해서 복사해서 한글에다가 붙여 놔두세요. 아니, 그럴 필요도 없다. 제 아이디만 알면 돼. ICTSONG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다 안내해 드립니다. 네, 개인톡 입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요 얘기부터 할게요. 발령 못 받으신 선생님 손 들으세요 이러면 안 되겠지. 네, 근데 발령 못 받으신 선생님들은 제 글을 꼭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발령되기 중인 선생님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겠지만 35년 교직에 있었던 선배로 생각해 보면 이번에 발령 안 나신 분들은 하늘이 내린 복둥이들이야. 왜냐? 이제 교직에 일단 들어와 보세요. 봄이나 가을에 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임용고시 준비하느라고 지금 몇 해를 구경을 못했어. 짧게는 뭐 2년, 길게는 3년, 어떤 분은 십수를 하신 분도 계시잖아. 그 이분들은 삶의 질이 피폐해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놀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배부른 소리 아니에요. 다시는 오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제발 미발령 나신 선생님들 초조해 가지고 또 주변에 눈치 보인다고 기간제, 시간 강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업무를 배워야 되지 않냐? 단톡방에서 눈팅으로 배우세요. 네, 정말 선배 교사로서 돈좀 써서 놀아. 네, 돈 없다고? 그럼 통장에서 또 세뱃돈 통장 그거에서 좀 쓰고 놀고 제주도도 여행 다니고 유채꽃은 봄에나 볼수 있지. 요즘은 수학여행도 지금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발령 대기 중인 선생님들 절대 슬퍼하지 마시고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컷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발령받은 선생님들 요거 보세요. 이거 제가 선생님들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자, 채팅창에도 제가 이건 즐겨찾기 해놓으셔야 돼. 근무할 학교에 가셔서 손 잠깐 들어주시기 학교에 다녀왔다. 다녀오신 분손 들어보세요. 아무나 안 드시네? 아직 학교 안 가셨어요? 왜 충남 왜 이러지? 선진 충남 교육청이? 아, 정말 내가 교육감님한테 뭐라 그래야 되겠다. 발령을 왜 이렇게 아, 참나. 네, 자, 좋습니다. 안 나면 안 나. 세상 인생이 그래. 복불복이야. 자, 안 났으니까 더잘 보세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학교에 그럼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세 가지를 갖고 오셔야 돼. 세 가지. 첫째, 뭘 갖추셔야 될까? 자, 답 써보세요, 여기다. 세 글자. 새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꼭 챙겨오실 거. 세 글자.
헐, 초성 이럴 때 퀴즈, 초성 퀴즈 정신을 아니고 정신을 갖고 오시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이제 애들하고 수업하실 때 이걸 갖고 오셔야지. 무슨 뭐 지금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한 건데 뭔데? 이렇게 이제 비대면 수업할 때 이런 퀴즈를 하셔야 자꾸. 그래 놓고 애들한테 상품 주지. 아니야, 틀려서. 초성 퀴즈 했는데. 초성 퀴즈 개념 없으신가? 기역기역 시옷. 그렇지. 지금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건 뭐야? 지금부터. 예? 수업 시간이 아니잖아. 이거는 1년 동안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교과서에 교과서. 그날 가서 종이로, 요즘은 근데 출판사에서 그 CD 이런 거, 지도 다 제공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학교, 그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인증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접근이 지금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교무부장이 됐든 뭐가 됐든 몇 학년인지 모르면 1, 2, 3학년 걸다 받아오셔야 돼. 예. 아, 프린트물과 6100이 뭘까? 교과서. 아, 손님들 교재 받으셨어요? 한글 교재? 아, 그렇다고 상관없고. 자,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여섯 글자로 된걸 받아오셔야 돼. 여섯 글자, 초성 퀴즈. 헤헤이. 제가 낸 초성 퀴즈 보시고.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다 중등이죠? 초등 선생님 안 계시죠? 중등의 경우에, 초등의 경우하고 좀 달리, 이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르친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근데 무엇이 중요한디? 자, 교과서에서 무엇이 중요하냐고? 뭐가 중요한 건가요? 중요한 것이 바로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 교과서 저자들이, 저도 영어 교과서 저자로 참여해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교과서 못지않게 공을 들이는 게 교사용 지도서예요. 왜냐? 선생님들에게 이 교과서를 왜 만들었냐? 교과서에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주문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것만 가르칠 필요는 없겠죠. 선생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선생님만의 교육과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교사용 지도서가 으뜸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네. 급도 아직 안 나왔어. 상업 교사용 지도서 또 나올걸요? 아, 교사용 지도서는 있어야 돼요. 그 교과서란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교사용 지도서가 없으면 그런 거 쓰지 말아야죠. 그럼 교과서도 아니야. 초등은 무엇을, 초등도 마찬가지. 초등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가 있어요. 네. 시마스가 뭘까? 천재 교육만 있었는데 그동안 없다고 안 주던데 이런 괘씸한 이런 데는 채택하지 마세요. 이제 채택하지 불채택 안 하는 운동을 벌이셔야 돼. 상어.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기간제 선생님이 오실 경우에도 교사용 지도서를 챙겨 드리셔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때 이거 이외의 범위를 내시려면 사전 협의해 주세요라고
안내해 주세요. 오케이? 뭐 고생도 네. 아, 좋은 조 심할 수도 있다. 네.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에 아무리 천재여도 2주일 만에 한 학기 준비를 할 수는 없죠. 그죠? 잘 들으세요. 여기서 제가 팁을 두 가지를 드릴 텐데, 여기 수업 준비하는 시테크가 있습니다. 어쨌든 2주일 동안에 채팅창에 넣을게요. 아이고, 잘못했다. 선택이 됐네. 지금 2주 동안에 선생님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제가 엄청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10가지의 교재 연구 수업 준비 시테크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년치 책을 빨리 보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 참고서 1장만 시검해. 공감하시죠? 쭉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내가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겠구나 해가지고 일단 큰 틀, 건물로 치자면 골조부터 쌓아놓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2주밖에 없잖아요. 아직도 학교도 모르고 급도 모르고 그러시니 제가 보니까 2주는 고사하고 한 10일이나 교재 연구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균형감각이 없으면 뭘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큰 골조부터 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오건데, 이 선생님들이 행운아인 이유는 뭐냐면, 작년까지 새 교과서가 중1, 1학년, 2학년, 3학년이 전부 바뀐 교과서로 수업을 해봤어.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이 1, 2, 3학년 자료들이 다 있다는 거지. 행운이죠. 이건 굉장한 행운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검색만 잘하면 돼. 근데 검색 잘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요것이 포인트만 돼. 요거 구글에 가셔서 단원의 제목으로 검색하실 때 양쪽에 겹다운표를 찍으셔라. 네? 양쪽에 뭘 찍어? 겹다운표. 자, 이거 비대면 수업할 때 선생님이 이 방법만 아시고 애들 과제를 주시면 돼. 자, 각반의 1번은 매쪽 검색해서 올려. 2번은 이쪽 검색해서 올려. 그런데 겹다운표 찍고 검색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이렇게 딸랑딸랑 시작. 자, 두손 드시고 시작. 딸랑딸랑. 안 했나? 그럼 진도 안 나가. 다시 시작. 손안 들어. 이름 부른다. 딸랑딸랑. 예, 겹다운 뼈.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영양 선생님들도 수업 들어가지 않으시나요? 오케이. 보건 선생님 수업 들어가시죠? 성교육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 애들 영양 선생님도 들어가시고 보건 선생님도 들어가고 상담 선생님도 저는 우리 딸내미가 지금 상담 교사 임용고시 준비 중인데 저는 그거 수업 들어가라. 왜 그러냐?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지. 손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보건 선생님들도 왜 애들이 자꾸 보건실을 바글바글 이렇게 들 거냐? 수업 들어가 가지고 근데 그러려면 수업을 잘해야지. 그렇죠? 근데 수업을 잘해야 되려면 선생님이 일일이 만들 시간이 어딨냐고. 응? 대한민국 IT 강국에서 이렇게 겹다운 비치고 검색하면 다 나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가서 맞습니다. 보건 선생님들도 그래서 보건 선생님, 영양 선생님 애들이 수업을 잘해야 돼. 용서 안 해. 저는 보건이나 영양 보건을 비교과라고 분류하는 게좀 이상하거든요. 수업하는 선생님이 왜 비교과야? 다 수업하시는데. 근데 수업을 잘하셔야 돼. 그러면 애들이 수업은 어떻게 잘하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무하실, 또 하나 더. 선생님들이 챙겨 오셔야 될 게, 좀 길다. 자, 초성 퀴즈입니다. 선생님들이 챙겨 오실 게세 가지야.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그리고 이거. 맞춰보세요. 지금 학급 경영 계획서와 학교 교육 계획서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무엇일까요? 학교. 학급 경영 계획서는 학교에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와? 학교 교육 계획서예요. 그러면 왜 갖고 오냐? 선생님마다 나름 특기가 있으실 거 아니야? 나는 어떤 분야에 잘하는 게 있고, 또, 선생님들, 지금, 동아리 맡으셔야 되잖아. 동아리. 근데, 무엇을 맡을 것인가? 선생님이 잘하는 걸 맡으셔야 되잖아. 근데 그런 정보들이 어디 있어요? 학교 교육 계획서를 보면, 어느 동아리는 어느 선생님이 맡고, 어느 동아리에서 그 학교에 이런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지. 그리고, 그걸 맡던 선생님이 전근을 가셨어. 그러면 그건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학교 안에 소소한 정보들을 거기서 얻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학교 가서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선생님들의 장기를 학교 안에 펼쳐놓으실 기회가 돼. 근데 나는 이런 재주가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학교 안에 어떤 시스템과 일치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 분야는 날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준비해 놓으시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음 달에는 다음 주에는 학교에 가서 문개구 계신 게 좋다. 담임반도 돌아보시고 사실 좀 멋쩍죠. 서로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뭉개고 있으면 뭐가 많이 생겨. 교무실 이동하고 막 이럴 때막 챙길 게 많이 있어요. 저는 냉장고도 챙겼어요. 봄방학 때 나가가지고 교무실에서 요즘은 전부 학교들이 축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집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 자꾸 교무실을 나오고 뭐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저 기사님한테 기사님 혹시 저거 주실 수 있어요? 미술 선생님이 미술실에 냉장고 있어 봐. 삶의 질이 달라져. 그죠? 그거는 35년 선배로서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나가는 것에 힘듦에 비해서 봄방학 때 이거 나가는 거는 이렇게 슬롯 머신처럼 많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제가 말씀드렸고. 자, 금방 40분 갔죠? 그죠? 네. 근데 제가 온라인 수업이라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기 가셔서 관심 있는 분야에 가입도 하시고 아이디도 선생님 아이디 만드시고 괄호 열고 미정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걸 한번 살펴보시는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이제는 충남에서 벗어나는 거야. 전국의 교사들과 네트워크 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빵빵한 생활이 됩니다. 자, 끝으로 1교시 마지막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경기도 선생님들하고도 이것 했어요. 지금 현재 설레임과 두려움을 비율로 하면 설레임과 두려움을 비율로 하면 솔직 토크야. 1대 9, 0대 10, 10대 1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4060 하지 마시고 평균 내기 4대 6 이렇게 7대 8 이렇게. 오. 자, 보세요. 선생님들도 서로 같이 보세요. 오. 오라 기쁨만 있는 게 아니네. 2대 8인 분도 계셔. 3대 7, 4대 6. 설레임대 두려워. 저는 제가 이 신규 선생님들의 이런 마음을 위에 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지금 계약이 2주 앞에 남았는데 지금 발령을 내주고 하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초조하냐고. 만약에 이 지금 이 연수가 12월 말에 있었다고 봐라. 그래 봐. 12월 말에. 그럼 선생님들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땐 10대 빵이지. 설레임이 10이고 두려움이 빵이지. 지금 왜냐? 시간에 쫓기니까 두렵고. 그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자꾸 흥분인데. 제가 교육감님들한테 제가 충남 교육감님한테도 내가 보내야 돼 이거. 그거 아시나요? 패친이 아니어도 패매는 간다. 아세요? 나하고 패친이 아니어도 패매는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턱도 보내는 거야. 말 안 하면 누가 뭐 내 마음 알아주냐고. 걱정이 많아. 아이고 그래요. 집 때문에 너무 걱정돼요. 아이고 큰일이다. 이게 맨 마지막 얘기를 먼저 할게 그러면. 여기 내가 이 선생님들한테 보세요. 제가 신규 선생님들 그 연수에 이렇게 애착을 갖고 목이 쉴 만큼 하는 이유가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자 쉬는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4시까지 휴식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기 스트레스 지수 체크를 하세요. 어디로 갔어? 발령은 제가 그건 할 수. 그 선배인 내가 해야지. 이미 집 좋은 곳은 기존 선생님들 다. 다시 여기 이 선생님들이 봄방학 때 하셔야 될 일은 새학기 준비하고 운동이에요. 운동. 자 이제 더 답글 달지 마시고 요거 눌러서 답글 달지 마시고요. 제가 보낸 이 스트레스 원인과 종류 이거에서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올해 임용되신 분들이 상당한 위기가 옵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저기 전근 직장을 옮기시잖아요. 이게 36점이야. 게다가 또 입학 졸업하시고 초수생들은 졸업하시죠. 그 다음에 생활환경에 커다란 변화 있죠, 이제? 이게 전부, 이게, 이 스트레스는 뭐냐면, 좋은 일도 변하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좋은 일도. 그래서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일하는 시간과 근로소득, 이 주거지의 변화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150점 이상이 되면 발병률이 37%나 된다. 쉬는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 내가 지금, 누워서 이렇게 쉬어서는 이 해결이 안 돼.
헬스를 하든 조깅을 하든 하셔야지. 오케이. 어이, 잔소리가 길어졌다. 4시에 만나도록 하겠고요. 나가진 마시고 다시 들어오면 또 힘드시니까 비디오 중지해 놓으시고 쉬셨다가 4시 15분 제가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4시 3분에 봬요. 저도 비디오 중지할게요.